네, 이것은 멀티브이 팬모터입니다. 팬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. 요것은 정상적인 경우 팬모터, 우측 것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것을 새 제품의 저항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단자를 찍어서 네, 16.25옴 나옵니다. 16.25옴. 네. 여기도 16.45옴. 여기도 예, 네, 16.15옴. 거의 16.1에서 45옴. 이게 삼상 팬모터이기 때문에 네, 동일한 저항값이 네,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약 16.5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팬모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요거는 왼쪽에 거 오른쪽 거 팬모터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. 세 단자를 네, 반응이 없네요. 단련된 것 같습니다. 예, 반응이 없습니다. 단선인 것 같습니다. 예, 이쪽 단자도 반응이 없습니다. 단선. 예, 요것은 16.85옴 나오고요. 한 단자만, 한 단자만 16.85옴 나오고, 그 다음에 요 단자와 나머지 요 단자와 5단자는 단선. 그래서 이 팬모터는 불량이라고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팬모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펠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질 겁니다. 잘 안 빠지면. WD-40. 아, 돌았습니다. 돌았어. 이야. 딱 소리가 나면 도는 거지. 부러지든지 돌든지. 돌았어요. 일단은 육박 나서는 편인데 자, 모르긴 해도 아마 이 프로펠러를 상하지 않고 뺄 수 있는 사람이 예,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이나 될지. 자, 그러면은 이것은 머리를 써가지고 예,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프로펠러를 쓸 수 있는 방법을. 어차피 이 밑에 팬모터를 못 쓰는 거니까 포기하고 드디어 잘랐습니다.
됐습니다. 하면 된다. 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들어갈 때는.